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제철에 나는 먹을거리를 찾아내고 지혜를 모아 그것으로 자신의 병사들을 먹인 난세의 영, 불멸의 영혼으로 죽어서도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입니다. 군사 상신 모습이 꽤 외로워 보이시네. 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전시에 먹던 주먹밥과 미나리 나물, 그다음에 젓갈, 총 한 마리. 아주 단촐한 것 같지만 꽤 짜임새가 있는 밥상입니다. 때론 질박하고 때론 화려했던 장군의 끼니 우리 밥상 어디엔가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테죠. 그가 지나간 여정을 따라 400여 년 전 밥의 역사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한려수도 뱃길이 시작되는 통영 앞바다. 섬들이 바람을 막아주는 이 바다는 철철이 때거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곳간이죠. 지금 봄바다에는 긴 겨울을 이긴 힘 좋은 녀석들로 북새터입니다. 예전에 비해 턱없이 줄었다지만 그래도 이 봄에 가장 흔한 물고기는 바로 이 녀석. 숭어입니다. 길어올리듯 뜰 채로 퍼 올리기만 하면 배 안이 금세 숭어 천지. 배고프던 시절 고름배 채워주던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이 숭어는 진짜 장인사입니다. 키한 것만치 사료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는 양식을 안 하고 여기는 진짜 서민 음식이에요. 이 숭어는. 봄보리 필 때 제일 맛있어 보리숭어란 별명도 붙었죠. 5월달, 6월되면 보리가 익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많이 먹었다고 뭐. 이게 그때는 숭어 아니면 별실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숭어가 유난히 잘 잡히는 이 지점은 그 옛날 중요한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길목이에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완전히 있으려면 해전에 길목이에요. 여기 숭어떼가 이 길목을 찾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종을 놓으면 숭어가 많이 들어온 곳이 여기 이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딴 지역보다는 여기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바다에서 숭어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배고픈 병사들에게 탱글탱글 살얼은 봄 숭어가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었을까요? 거기에 봄에 제일 맛있다는 갑오징어까지 보태지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은 녀석들이 어부의 허기를 채웁니다. 아, 요즘에 TV 보니까 참 예쁘게 해가지고 먹는 것을 좋아하더만. 예나 지금이나 바다라는 전쟁터에서 혀끝으로 봄을 전하는 고마운 존재 숭어입니다.
어부들에게도 이 바다가 전쟁터라는 걸 증명하듯 주먹밥을 싸왔습니다. 30여 년 원양어선에서 청춘을 보낸 원조 뱃사람 춘태 씨. 이제야 좀 살만해져 고향의 바다를 즐기게 되었다는군요. 낚시 후 잠깐의 여유. 이만한 풍류가 없답니다. 못 먹고 못 살 때는 좋은 거는 팔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또 그래 안 씁니다. 올라오면은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잡히면은 아유 이거는 아유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들거든요. 먹으라요. 아, 또 한 먹어도 살가운 데라곤 찾아보기 힘든 경상도 사내들의 우정. 무심한 듯 만난 거 권한 것으로 설핏 속정이 내보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두둑이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도 회지만 범숭어는 구이가 제맛이라며 풍류 어부가 비장의 메뉴를 내놓습니다. 네, 굵은 소금 대충 뿌려 불 위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난중일기에 붕어 2천 마리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으니 모르긴 몰라도 이 바다 길목을 지키던 수군들 역시 이렇게 바다 것들을 구워 먹었을 겁니다. 허기도 허기지만 늘 영양이 부족했을 그들에게 노란 기름 뚝뚝 떨어지는 봄숭어는 말 그대로 영양 덩어리였을 겁니다. 네, 조선시대 군사도시였던 통영에는 경상, 전라, 충청,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던 해군본부가 있었죠. 지금도 통제영의 객사였던 세병관이 당시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글씨가 한번 참 시원합니다. 세병관. 중국 시인 두보의 시에 나오는 말로 은하수를 끌고와 비움기를 씻는다 라는 뜻이죠. 이 국보인 이 건물은 임진하는 당시에 승리를 거둔 수군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라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삼도 수군 통제령이 생기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고관 대작들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그 어느 곳의 음식도 아닌 이곳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에도 그 기록이 꽤 남아 있습니다. 군사도시란 역사 때문에 독특한 음식 문화가 전해졌다는 통영. 이곳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먹고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통영 남쪽 끝 아랫민을 마을에선 요즘 풋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몇천 마리인데 이 반농반역이라 옛날에는 주로 수산업을 해먹고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부락 주민들이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바다에 못 나가고 바다가 위험하고
논이 없는 대신 밭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이죠. 나물밥 주로 많이 해먹고 이제 육고기도 좀 하고 해 엊그제 그 숭어 잡은 해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나물 시금치 묵히고 그 콩나물 묵히고 호박엽고 이런 비빔밥을 해먹는 비빔밥. 노상 갯바위에 붙어 사는 김상의 할머니에게 갯가는 논이고 밭입니다. 철철이 갯것들 채취로 날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톳. 어. 그럼 무엇이라 했는가? 우리 토다이다. 요거로 대띠를 갖고 까지 가서로 엄마들이 할 줄 알았다. 머스를 더불어 삶아갖고 더불어 사가서로 소금 쫙 넣고 다 끓어갖고 끓여갖고 요거 뭉치면 참 맛있네. 노상 바위 쪽만 들여다보고 산 세월 부지런히 움직이면 살림 미천이 됐으니 고달픈 줄도 몰랐을 테죠. 우리 요거로 전에는 많이 풀었거든. 근데 요새 누가 이걸 하나? 꿀가루 댕기고 꿀 양식 꿀가루 댕기고 요런 걸 안 한다. 굽은 채 굳어버린 할머니의 허리가 고단한 바다 생활을 말해줍니다. 가뭄을 해갈해줄 제법 굵은 봄비가 종일 내리던 날 민을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해변에 길이 비 오시는 날 더 좋은 것도 같아요. 아유 뭘 그 잡 오시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예. 예. 조금밖에 못 하고 중간에 폭이 오셨구만요. 예, 예, 이게 뭡니까? 톳입니다. 톳? 예, 톳으로 모으시려고요? 식사? 요 지금 어촌계장 집에 네. 나물로 하는데 네네. 해가지고 먹으려고 가져갑니다. 아 어촌계장님네 가는 거예요? 예. 저도 또 저도 될까요? 아, 선생님도 가입시다. 생각이 약간 멈칫해지는데 네. 선생님도 가입? 네. 제가 이거 끄는데 도와드릴 거는 없어요? 이거는 짝대에 대해서로 내가 네. 해야지 넘이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남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제가 네, 쫓아갈게요. 네. 허리가 좀 굽으신 것 같아. 지금 몇이세요? 묻지 마세요. 네. 나일랑은 묻지 마세요. 나일랑은 묻지 마세요. 네. 갯바위에서 단련한 체력이라 그런지 할머니 발걸음이 무척 잽니다. 근데 웬 기운이 그렇게 세세요? 어? 나는 많이 난 빈 몸으로 오는데도 쫓아가기가 힘드네. 나는 많이 못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유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여 굉장히 속력이 나시네. 아이고 마을의 제일 높은 언덕 위에서 어촌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여기 오신 분은 이 선생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어촌계 일을 보신다고요? 예. 성함이 그러면? 저는 지욱철입니다. 아, 지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기 하시는 일이 지금 어촌계에서 하시는 일이 예. 여러 일이실 텐데. 요즘 이제 바다 생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네. 쓰레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어민들과 함께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바다 속에 있는 새거문이나 노로프, 뭐
통발 이런 거 치우고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청소를 네. 아주 잘해 주시니 아니 허리가 많이 굽으셨던데 예. 그 허리를 가지고 아유 이 지역 살림을 다 하시네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잘 이해해서 안 합니다 내가 잘 살 내가 살라고 아 깨끗한 장소에서 내가 살라고 여보 아 사모님 계시군요 제불암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너물 밥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시고 선생님도 드세요 네. 그럼 저도 한 숟가락 예. 숟가락 하나 더 놔주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들어가세요 통영에는 생일이나 명절에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밭에서 자라는 채소부터 바다 풀까지 좋게 10가지가 넘는 채소를 손질해야 맛볼 수 있는 음식이랍니다. 통영식 너물밥이라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한 7, 8가지 되는데요. 그게 한 그릇에 이렇게 다 담기는 그런 나물이에요. 음식. 통영말로 너물밥을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4년 됐거든요, 4년. 시어머니 손맛에 비밀병기 어간장. 그다음에는 아니 이제 다 녹아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되나. 이거는 진국이라고 해. 김치부터 나물까지 모든 음식은 어간장으로 맛을 냅니다. 메리치가 사가가지고 하나도 메리치는 없고 빼도 다 사갔어. 이 동네 사람들은 대개 어간장을 그대로 먹는데 이 집은 꼭 한번 걸러서 먹습니다. 우리 또 제며느리가 저 충청도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 비린내 난다고 잘 안 먹어가지고 걸러먹은 게 지금까지 이제 한 20년 넘어 걸러먹고 있어요. 비린내 낳고는 그런 애를 못 맡아가지고 진짜 이제 오래된 언니가 이런 것도 이게 더 맛있대요. 지금 엄마의 김치보다 이제 우리 이 집 엄마 시어머니께 더 맛있대요. 처음에는 김치도 저거 집에서 담은 거 가져와서 먹었어요. 내 담은 거 비린내 난다고.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께 더 맛있어요 그래요. 맑은 장이 시어머니 사랑이었군요. 자 본격적인 나물 볶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 속담으로 죽기로 해봐야 한 그릇밖에 안 된다고 하는 손 많이 가는 음식 만들기입니다. 아 오늘 간장. 모든 나물에 밑간을 맞는 어간장. 산나물, 바다나물, 궁이 어간장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톳은 두부랑 같이 무쳐 맛을 냅니다. 계절에 따라 나물 종류는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우선 조개와 새우 살을 다져 달달 볶습니다. 거기에 쌀뜨물을 붓고 비교적 잘게 썬 두부를 넣습니다. 보기엔 영락없는 조개국인데 이곳 사람들은 이걸 두부 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얼른 어디 가요, 언니? 나물을 가운데 두고 거기에 손맛으로 무친 나물들을 차례대로 둘러놓으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통영 너물밥이 완성됩니다. 검고 희고 푸른 녀석들이 도란도란 모여 근사한 한상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빠지지 않는 또 다른 음식 해삼초. 해삼은 요즘에 제가 많이 넣고 3월 4월 지금 좀 살이 올라가면 맛있대. 알도 갑자기 알도 비고. 우선 간장과 꿀을 넣고 자작하게 끓이다가 거기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해삼은 마지막에 살짝 볶아내는데요. 산의 진미로 맛을 낸 해삼초는 예로부터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음식이었다죠. 이렇게 통영 민을 마을에 근사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유, 나온다. 이건 너물이 아니라 나물이죠. 나물밥. 여기들 다 이제 뭐 여기 표준 통영 표준 말로 너물이라고 합니다. 네. 통영이 시작됐으니까 네. 그때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바쁘게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벼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빠서 이거 허기가 사실은 힘든 음식인데요. 각자 이 나물나물 하나하나를 다 무치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영양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비타민 A, B, C, D, E, F, G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느낌입니다. 통영 예. 너물밥의 독특성은 바로 두부나물에 나옵니다.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밥을 비비기 때문에 식감에서 맛까지 그 어느 지역의 비빔밥과는 사뭇 다릅니다. 밥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네. 자, 이제 비비기 시작할까요? 네. 아, 내가. 이건 뭐. 기호에 따라 고추장을 넣기도 한다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들 그냥 비벼 먹더군요. 먼저 드십시오. 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해삼초도 맛을 봐야죠. 참 맛있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삼도의 고관대작이 모여 살던 지역이라 이런 고급 음식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격이 상당히 틀리군요. 아주 격이 높습니다. 애초에 씹었을 때 힘드신 게 뭐였어요? 여기 음식 하시면서. 제가 조개는 그렇게 먹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어른들 몰래요. 살 밑으로 떠내고요.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이제는?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너무 맛있고. 이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물밥은 우리 팔도의 그 특산 특수한 음식물들이 다 함께 섞어졌다. 그러니까 네. 삼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가 통영이다 보니까 네. 각기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네. 있다는 맛을 내는 거죠. 민족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난중일기에는 제사를 올린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쯤 역병이 돌아 많은 병사가 죽자 여제란 제를 드렸습니다. 난중인데도 이순신의 일기에 화려한 음식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통영과 접해 있는 진주. 진짜백이 볕이 있다는 옛 지명 진양답게 지리산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엔 예로부터 꽃이 많아 꿀농사가 잘 됐습니다.
난중일기에도 제사 때 쓸 꿀로 만든 다과가 꽤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대를 이어 한과를 만들고 있는 서송자 씨. 찹쌀떡 치는 일로 유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손으로 떡을 치는 일이 보통 노동이 아닌 모양입니다. 떨린다, 힘이 떨린다. 그 이제 쇠 조개를 하나 까고 웃긴데. 엄마 좀 더 해야 돼. 어, 저 쪽박김 나도록 찌야 돼. 아이고. 그 꼬래 찌면 그 이제 찰떡에서 볶음이 좀 나오거든. 일이 힘드니까 이제는 육아를 안 해먹는 게라. 엄마 볶음 안 넣어라 봐라. 야속하게도 엄마의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볼 아프고 간다 내가 좀 할게. 아이고 작은데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 어쩌다 시작한 엄마의 일. 같이 한 게 좀 이젠 딸이 육아 만드는 일을 이었습니다. 안 됐어. 열 잔 이제 오면 잘 되겠다. 소리가 나지? 벚꽃 소리가 난다 아이가. 네, 힘들어도 모녀의 정이 쌓이는 작업이네요. 벚꽃이 생기시게 이제 밀어볼까? 밀어보자. 언니 꼭 잘 썰이라. 네. 찰떡이 완성되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 살살 밀어 모양을 만듭니다. 너무 세지 않게 힘 조절을 잘해야 예쁜 모양이 나온다는데요. 엄마 오늘 반죽이 어떠십니까? 너 반죽이 목항이 잘 되겠다. 잘 됐어. 그럼 오늘 잘 익었다. 아, 잘 익었다 그래. 많이 힘들었어요. 그 도통 찍고 할 때는 말 못 합니다.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쌀로 한 대 담가 갖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 기라. 그래 한 어떤 자는 이제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막 모양이 웅고 그럴 때는 본 좀 못 할 때도 있고. 근데 엄마 이쪽에, 어? 나는 이상하게 이제 한 개네 고마 잘 되대. 그래 클 때는 뭐 내가 엄마 언제 커서 막 도와준다 했더만 큰 원개는 뺀질뺀질하니 뭐 도와주도 안 하고. 엄마 오늘 햇빛 좋거든요. 공정이 하도 많아 14번 손이 가야 완성된다는 유과. 힘들어도 엄마의 일을 잊겠다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어머니. 반죽이 몰캉하니 잘 돼서 유과도 잘 읽으십니까? 아, 잘 읽었대서 그래. 이제 딸이 잘하세. 이제 엄마 안심해도 되겠지? 아, 이제 델상 시포도 안 죽은데 그건 모른다. 일어봐야 돼. 옛날에 한소포이지 어머니는 밤에 그리 찰떡을 썰이도 똑같이 그런데. 엄마, 난 한수봉이 따라가겠나? 아이고, 아니 그냥. 아직 멀었어. 아. 아이고. 단지 그것도 삐딱 안 하고 바로 단지 잘 놀아라. 사람의 노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햇빛과 바람이 일할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볕 좋은 날엔 한나절 정도면 찰떡을 말립니다. 꾸덕꾸덕하게 찰떡이 마르면 이제 이걸 튀겨야 하는데 먼저 낮은 온도의 기름에 넣어 떡이 기름을 한껏 품게 합니다. 그런 다음 170도 이상 기름에 떡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꽃이 피듯 떡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한껏 부풀면 오늘의 유과는 성공인 겁니다. 이 순간 힘들었던 과정을 다 잊게 된다네요. 잘한다. 이 소리가 진짜 잘 된다는 소리.
이 소리가 부자 되는 소리예요. 유화속이 완성되면 이제 유화 겉에 입힐 단소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화의 단맛은 조청과 꿀로 냅니다. 튀긴 쌀과자를 소스에 부어 달콤한 옷을 입히고 거기에 쌀티밥으로 고명을 무치면 손 많이 가는 귀한 음식 유과가 완성됩니다. 유과가 제사상에 오르는 건 아마도 이 정성 때문일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딸은 요즘 독학으로 통영약과도 만듭니다. 통영약과 만들기는 쌀을 노랗게 볶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대개 약과는 밀가루로 만들지만 통영에서는 쌀가루를 쓰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들고 덕을 떼가. 그런 다음 꿀과 생강즙을 넣어 달고 향긋한 물을 만들어 그 물로 쌀가루를 반죽합니다. 되직한 쌀 반죽이 완성되면 그것을 다식판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것만은 딸이 엄마보다 한 수 위. 딸이 하는 대로 엄마도 따라 배웁니다. 어머니는 딸이 명성이 자자했던 통영약과를 만드는 게 신통망통합니다. 난중일기에 나온 역사적인 약과라니 더 그렇습니다. 난중일기에 중백기라 불리었대요. 그래서 통영약과는 제사 음식에 몰렸던 귀한 약과였답니다. 이렇게 겨우 명맥이 이어지네요. 시절 음식 하면서 행사할 때는 통영약과를 많이 선보이죠. 왜냐하면 쌀가루로 만드는 아주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 때는 이렇게 맛을 보입니다. 마지막 잣가루까지 귀한 것은 다 모아 만든 약과.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군사들의 안녕을 빌기 위해 이 고운 음식에 마음을 담아 제를 올렸을 겁니다. 여기가 지리산, 지금 구름 속에 갇혀있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게 큰 강을 이룬 이제 수공면입니다. 바다를 누비던 이순신 장군이 이곳 진주에 머물렀다니 참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백의종군을 명을 받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통영이 승리의 땅이었다면 지금은 딸기 비닐하우스가 가득한 이곳은 이름도 명예도 없이 전쟁터로 향하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장군이 이곳에 온 사연인즉 권율 장군이 있는 합촌으로 가던 중 잠시 이곳 손경래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삼도수군 통제사 최수임 사격지. 1597년 8월 3일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를 다시 기용하여 예전과 같이 전라 좌수사경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느니 부디 그대의 손으로 이 나라 조선을 구해줄 것을 당부하노라.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고택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이곳에서 외적을 물리칠 대책을 강구하며 암중무색을 했다네요. 여기서 잠시 머물고 계셨던 그 집입니다. 장소실이 있네요. 이 공보던 집, 공보던 방. 이미 여기에서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전의 날을 준비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고택에 앉아있으니 복잡했을 그의 마음속이 조금은 헤아려지는 듯도 합니다. 또 여기에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도 궁금한데요. 음식 잘하기로 소문난 손씨 집안 며느리 황순현 씨가 맷돌을 돌립니다. 뭐 만들었는데? 두부 만들라고요. 두부 만든다. 우리 친정 엄마 계실 때, 시엄마 계실 때도 두부 해봤어. 해가지고 우리는 꼭꼭 이거 잔치 때고 그때 해먹었지. 해놓으면 너무 구수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 시장에 가서 사는 거는 이는 두부가 맛이 안 나요. 대기종군 때 먹었을 산골 밥상은 바닷가 밥상과는 사뭇 달랐을 테죠. 두부 만드는 과정의 백미는 간수를 넣었을 때입니다. 간수를 넣고 천천히 저어지면 잠시 후 변화가 시작되죠. 몰몰해지네. 뭉글뭉글 콩물이 응고되는 모습이 볼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너무 잘 됐다. 이제 물기만 쭉 빼주면 맛있는 산골 마을 손두부가 완성되겠군요. 두부가 완성되는 동안 소년 씨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참기름. 요즘 같은 봄날엔 머위가 제맛인데요. 소년 씨는 머위 때에 들깨가루를 듬뿍 뿌려 볶습니다. 순식간에 머위 때 들깨집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간을 봐야 안 되나? 맛있다. 활용 정점 통깨를 뿌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됐습니다. 손경래의 자손인 손영모 씨. 아, 딸들 뒤에서 막 그냥 훔치고 해가지고 엄청 크죠. 잡아왔는데 너무 크네. 엄청 크다 이거. 손주들과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남편이 잡아온 잉어로 소년 씨는 짐을 할 요량인데요. 그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고사리. 속을 비운 잉어 배를 고사리 나물로 채우는데요. 그야말로 강과 산의 절묘한 만남이네요. 중요한 건 양념장을 만드는 건데요. 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방안잎입니다.
계피가루와 방아잎을 넣어 매운 양념을 완성시킵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안팎으로 양념을 해야 민물 생산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답니다. 당시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던 이순신 장군이었으니 이 마을에서도 이런 잉어찜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 됐네. 맛있거든요. 잉어찜은 추측이지만 두부 요리는 난중일기에 분명히 나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번에 수년 씨가 만드는 건 난중일기에 나오는 연포국입니다. 연포국 하면 낙지 맑은탕을 먼저 떠올릴 테지만 조선시대 연포국은 맑은 두부타입니다. 연포란 한자어가 부드러운 두부란 뜻입니다. 잘 봤습니다. 아이고, 저도 저기 집입니다. 네네네. 아, 이 댁이세요? 예. 네. 아이고, 사모님이신가 보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잉어찜이에요. 아, 잉어찜이요? 네, 잉어찜하고. 아이고, 상당히 크네요. 엄청 큽니다. 아이고, 네. 냄새가 지금. 산초 제피. 뭐는 제피. 제피하고 방아,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옛날에는 고춧가루가 없었겠죠? 네, 없었고요. 무는? 무도 넣고. 네. 옛날에 뱃속에 뭐 들어간 게 없습니까? 뱃속에 고사리예요. 고사리. 고사리를, 예. 고사리를 배에 다 아, 그 넣는 이유가 뭡니까? 고사리 넣는 이유가? 고사리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고사리를 넣어갖고 보면은 잡내도 안 나고 냄새가 안 난다니까. 아, 그래. 고사리 또 고사리가 직접, 그런 네. 역할까지 하는군요. 네. 이거 옛날에 잉어는 임금님 상에 올라가고 오늘 제부람 선생님 오셨다고. 아이고! 특히 잡았어. 이래가지고. 아유,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솥은 뭡니까? 이는 감자 보리밥. 감자 보리밥? 네. 감자 이거 우리 보리밥. 이순신이 건드리던 군사들이 먹는 예, 예. 그 음식이구만요. 네. 그냥 감자에다가 네. 이 보리밥만 먹었으니 네, 네. 보리밥. 속이 깨스깨나 생겼겠어요. 네. 대대로 마을을 지킨 사람들 덕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거 없는 산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예, 여기 그때 계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7월 여름, 한여름이네요. 근데 그때 여름이면 이런 말은 나무 같은 게 나왔을까요? 네, 쑥털털이. 아, 이, 여름에 쑥, 쑥, 이게 쑥털털입니까? 네, 쑥하고. 머위, 두루, 아 이런 것들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네. 말하자면 사냐초죠 그냥. 네. 향내 강한 잉어찜부터 맛을 봐야겠죠. 고사리를 좀 줘보시죠. 아, 네. 더 맛있겠네. 고맙습니다. 제피하고 방아하고 제피 방아 네. 네. 아주 고기 맛이 맛있네. 제피 맛이 전체 맛을 지배하네. 네, 방아하고 맛있습니다. 그 풍미가 밥을 먹게 만드는군요. 보리밥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저희 또 두 사람이 음식에 네. 그래요? 남편의 칭찬이 밥상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쑥버무리라고 내놓으셨는데 네. 이게
영향이 좋겠죠. 영향이 좋습니다. 옛날에 죽을 약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예. 입맛도 들어오고. 네. 근데 쑥은 이제 그 양식을 보면요, 저희들은 젊었지만은 반찬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간식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방앗간에 이제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방아를 찢어서 미리 방아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거든요. 그 찢어서 그 가루하고 이래가지고 검으로 가지고 그냥 이 강구리에 넣고 찢어가지고 그냥 네. 식사 대용으로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이 네. 많이 먹었다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400년 시간을 건너온 연포국과 보리밥. 백이보다 소박했던 이순신의 백이종군 밥상을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까? 네. 이것이 연포탕인데 낙지 없는 연포탕이지만 그래도 참 영양으로서는 낙지만 없지 이 두부가 받쳐주는 영양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통영바다에서 지리산 자락까지 꽤 긴 여정이었네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순신 장군의 발길은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이곳을 떠나서 27일여 만에 진도에 도착을 해 최후의 대전, 명량해전을 준비합니다. 이 길 위에서 이순신 장군은 때론 화려하고 때론 소박한 밥상을 만났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고 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책이 아닌 길에서 만난 역사. 거기엔 이순신이란 이름의 투지와 눈물로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